위즐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. 오늘은 트레이더스에 한번 와봤습니다. 대형마트가 은근히 위스키 사기 좋은 장소라는 거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왔습니다. 벌써 크리스마스 시즌인가요? 아, 치약 칫솔 말고 샴푸도 아닙니다. 제가 바라는 건 여러분들 다들 아시겠지만 바로 위스키죠. 와인 코너 크기의 위스키 코너를 기대하며 자 한번 천천히 둘러보실게요. 특별히 제가 살만한 게 있으면 딱 화면이 멈출 겁니다. 그렇지 않다면은 그냥 패스하겠습니다. 그래도 정말로 이 정도까지 위스키 시장이 조금씩 커지고 있다는 거에 너무너무 감격스럽고 너무너무 기쁘고요. 야 카발란 옛날에는 와인앤모어에서나 볼 수 있었는데 이마트 트레이더스에서도 이런 가격에 만나볼 수가 있네요. 제가 전에 와인앤모어에서 구매할 때보다 오히려 싼 것 같아요. 같은 신세계 계열이라서 아마 그러지 않을까 싶습니다. 다양한 술들이 이렇게 쫙 놔여 있는데 네이키드 그라우스인 줄 알았는데 아 네이키드 몰트네요. 아 병 모양이 조금 다르죠 여러분들. 와일드 터키 8년도 보이고요. 솔직히 쭉 둘러봤는데 그렇게 확 끌리는 물건은 없는 것 같고 그래도 연말 정도 지나면은 꽤 위스키 물량이 많이 풀릴 거라는 그런 소문은 제가 입수한 게 좀 있습니다. 어우 꽤 유명한 분이 여기 계시네요. 귀여운 얼굴로 유혹하는 그리고 네, 싱글톤 터프다운 좋죠. 그리고 럼도 괜찮은 럼들이 많이 있는데 사실 제가 아직은 럼은 그렇게 잘 몰라가지고 어우 스모키 스캇 잘못해서 싱글몰트 처음 입문한 분들한테 주시면은 피트 너무 세가지고 다 도망칠 수 있으니까 조심하세요. 위스키 말고도 기타 리큐르들도 많이 보이네요. 글렌모렌즈 오리지널 가격 나쁘진 않은데 전 있어서 패스. 플랜테이션 파인애플럼 가격 괜찮네요. 보통 5만원 아래에서 5만5천원? 뭐 이 정도 하는데 5만원 아래에서 살 수 있으면 괜찮은 것 같습니다. 라가블린 8년이랑 탈리스커도 있는데 아 이건 뭐 둘 다 제가 소장하고 있는 술들이어서 패스하겠습니다. 에반 윌리엄스 블랙 은근히 리뷰해달라는 분들이 많은데 아직은 제가 내공이 좀 부족해가지고 예, 패스하겠습니다. 옛날에 비해서 확 많아진 위스키 코너이긴 하지만 좀 더 다양하고 좋은 위스키들을 기대하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. 그래서 제가 오늘 구매한 술은요 바로 플랜테이션 파인애플럼입니다. 오늘의 위스키가 아닌 오늘의 럼주. 럼주!